3월 삼진날은 양수의 날로 봄을 알리는 명절이에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3월 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 3월 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 그래서 이날은 강남 같은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고 뱀도 겨울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에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1번 즉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까지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좋다 1번 재수가 나쁘다 2번 몇 번? 1번 옳지 예, 네. 틀리네 그래서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좋아요 그리고 흰나비를 보면 흰나비를 보면 1번 좋다 2번 나쁘다 몇 번? 2번 따라하세요 노랑나비나 홍나비를 호랑나비를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까지 보면 좋다 이 말입니다.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그리고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까지 흰나비를 보면 안 좋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3월 삼진날은 봄의 시작을 축하하면서 옛날에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개간하고 캐내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이 바로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 행사도 벌리고 또 옛날에는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에 활쏘기나 닭싸움을 했고 또 남자 아이들은 버들피를 만들었고 여자 아이들은 풀각시를 만들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삼진날에 즉 오늘부터 3월 삼진날까지 3일간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부처님 오신 날 특별 37일 특별 기도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성철 근사님께서 3000배를 하면 좋다 싶고 맞죠? 좋죠? 그리고 향로 다리가 몇 개냐? 향로 다리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예요. 네 개가 아닙니다. 향로 다리가 두 개가 되면 넘어져요. 3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 무한대 때 3세 번이란 말 있죠. 그다음 우리가 윤달에 세 군데 절을 바르면 좋다 했죠. 그래서 이 3이 두 번 겹치는 날, 3월 삼진날 기도를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세 가지 복을 받고. 정월 대보름이 우리 민속 구의의 명절이듯이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도 우리나라 민속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3월 삼진날이든 9월 9일날이든 기도를 하면 산 사람한테 좋고 또 9월 9일날 영가한테 좋으면 결국 산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적세를 3월 초하루부터 3월 삼진날까지 소적세를 봐가지고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까지 맞죠? 그래서 3월 삼진날 많이 옵니다. 신도님들. 그래서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까지 소적세를 봤는데 소적세가 서탱 이래 울면 1번 풍년이 된다. 2번 흉년이 된다. 몇 번? 1번. 잘 맞추네. 그래서 소적세가 서탱 이래 울면 풍년이 들고 소적세가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소적 이래 울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탱 이렇게 들립니까? 소적 들어야 됩니까? 뭐라고?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뭐라고? 소탱이 아니고 소탱
소땡은 예. 38 강땡땡 할 때는 한거 네. 그래서 3월 초하루부터 3월 3진날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또 3일간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특히 아들 딸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3월 3진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또 좋은 자식을 얻는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3월 초하루부터 3월 3진날까지를 엿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봄이란 것은 젊은이들의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인생에서 봄날이지 봄날 맞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계절이고 또 힘찬 계절이에요. 힘찬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초하루부터 3월 3진날까지 즉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다. 희망이 넘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봄날에 우리 불자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진실어린 마음과 간곡한 소원을 빌면서 합장을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초하루부터 3월 3진날까지는 기도하면 좋은 날이구나. 기도하면 복을 받는 날이구나. 3월 초하루부터 3월 3일날까지 기도하면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는 날이구나. 보화사는 아침에 불공을 드리면 저녁에 복을 받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소원성지 운마제 불공 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해운대 보각사 맞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는 부산 보각사에서 운마제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에,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 있다, 운 좋은 놈이다,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러면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운을 거꾸로 하면 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공을 거꾸로 하면 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방송 중에 조만간에 이런 자막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서 운을 거꾸로 하면 공이 되고 즉 운이 좋아지려면 공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는 복을 받으려면 적성공덕행이라고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내가 좋아지고 잘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풀리게 해주세요. 아무 노력도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지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이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잠수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탱크도 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운이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운 좋은 스님 어느 스님? 법담 스님. 잘 안 해? 그래서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듯이 향 옆에 있으면 향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화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절이고 지금 다음 달이 초파일입니다. 맞죠? 예.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도 우리 최철 부회장님하고 우리 신도회장님하고 거사님들도 우리 김수홍 반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야외 장엄등을 탑니다. 장엄등을 탁 달아가지고 여러분 올라오실 때 온 동네 방네 등이 다 달려가지고 이쁜 등, 빨간 등, 노란 등, 주름 등 다 달려가지고 불자인들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지금 부처님 오셔서 연등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께서는 이 법회 마치고 등 달 거 있죠? 등 달 거, 예, 등표 바로 달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름 다 확인하시고 내 등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때는 세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설명했다.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된다. 두 번째가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세 번째가 소원이 성취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그 이유를 알고 보화사는 빈자의 등이라 모든 사람의 등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 와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고 보학사는 신도가 터져나가지고 여러분 정월달에 관광버스 50대 2,000명이 가는 절이 대한민국에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있다. 보학사 빼고 없어요. 없어요. 보화사만 법회 때 사람들이 모이고 108사자 줄래 때 관광버스 15대 모이고 하지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이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묵고 산다고. 갈수록 우리 일본화가 돼가거든요. 하이패스도 우리가 일본이 먼저 시작됐어요. 10년 후에 일본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일본의 1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길거리에 지나가면 노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일본에 가면 신기한 게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왜? 70 넘으신 분도 전부 다 일하거든.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더 건강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또 차 한 잔 5분간의 티타임 꿀맛 같은 휴식이에요. 하루 종일 베개 끌어안고 빈둥빈둥 돌면 허리 아프고 우울증밖에 안 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고 5분 10분 자니 얼마나 보람됩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하기 때문에 보광사는 왜 많이 모이느냐? 술술풀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자 식당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 우리 또 신도집 대박나는 밀면집 있잖아요. 그죠? 나도 가서 놀란 게 딱 가면 밀면집 한 10군데 있어. 우리 신도집은 터져나가는데 그 옆에 밀면집 신도집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밀면집인데 그럼 우리 신도집 왜 터져나가느냐? 맛있기 때문에 터져나가요. 맛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맛있기 때문에 터져나오고 즉 잘되는 곳은 사람들이 복닥복닥 그래요. 안되는 곳은 파리도 없어. 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파리도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불자님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맛도 났고 법회하는데 신도 한두 명 안 차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스님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불자도 마찬가지고 힘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꼭 설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룬 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스님 믿고 따르고 하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한번 보고 아셨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금 생방송 중인데 스마트폰에 딱 하면 실시간으로 뜨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시간은 예, 괜찮아 안 뜨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스마트폰에 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실시간 딱 뜨니까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BTN 보고 할 때도 좋았는데 실시간 보니까 와 우리 스님이 첫째 얼마나 바쁘고 와 우리 스님이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와 우리 법담 스님이 오로지 기도하고 법만 하시는 분이구나 알겠지요? 네. 그 다음에 하루에 법회가 한 두 개씩 있는데 우리 또 법담 텔레비전 라이브 방송 국장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70%만 노출시켰어요. 법담 스님의 스케줄을. 그래 하시고 그래서 3월 삼진날은 양의 수가 두 번 겹친 날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아들 딸이 잘 되고 또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 날이고 복이 정립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복이 적성공덕행이라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어느 한순간 탁 그것이 열매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휘운 나무는 제가 선정했습니다. 동쪽으로 휘운 나무는 언제 넘어지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휘운 나무는 언제 넘어지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법담스님 쪽으로 휘운 물자는 언제 넘어지도 법담스님이 받아준다. 치명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문득이 보니까 우리 김원선 보살님 연세가 얼마 되셨죠? 73살인데 30대에 오셨어요. 그 당시 몇 살 때 오셨습니까? 36살. 네. 그러니까 그 40년 됐습니다. 네. 지금도 고세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한 일어서 봐주 비밀이 보장됩니다. 예, 예. 예.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예. 예. 카메라 아니 김원성 원장 잠시만 아예 나와주십시오.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고시죠? 예. 예, 갑자기 이렇게 나오라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우를 파면서 열심히 딱 기도하고 하니까, 또, 보화사 부처님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영이 아들들 다 잘 돼 있고 맞죠? 예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고 자식이 잘 돼 있고 손주도 잘 돼 있고 며느리도 다 착한 며느리 들어오고 집안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으니까 늙지를 않아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김원선 보살님이 법담 스님 보고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 말씀만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해운교수님 상자입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어렸을 거 아닙니까? 해운교수님 상자니까. 그런데 그 어린 스님이 이렇게 빨리 대성할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게 뭐냐? 부모가 불공을 많이 하고 스승님이 불공을 많이 하고 하면 자식이 잘 되거나 상자가 잘 되는 거예요. 김원선 보살님은 부처님께 보화사 부처님 기도하고 불공 많이 해서 자식들이 하영이하고 다 잘 돼 있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술술 드리겠습니다. 예. 생방송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에. 그래서 부모님이 불공을 많이 하면 아들, 딸이 잘 된다. 1번. 망한다. 이거 몇 번? 1번. 그리고
스승님이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제자가 잘 되고 정말 얼굴이 맑으시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필라고 뭐고 뭡니까? 보톡스. 보톡스 맞았어요? 네. 필라고 보톡스 해도 그게 금방 꺼져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두량, 보건사에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도 잘 되고 아마 우리 스님들도 놀랬을 거예요. 어째 보건사는 신도들 다 밝아, 표정이. 다 밝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의 밝은 기와 무한 긍정의 에너지와 축복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긍정의 에너지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병원의 의사든 약사든 선생님이든 선생님이 대신 아들 딸들 수능시험 쳐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게끔 인도를 해줍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방법을 종교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맞죠? 그 다음에 유능한 의사나 약사도 약을 처방해주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처방대로 따르면 병이 낫고 건강이 좋아져요. 맞죠?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좋은 길을 인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믿고 따르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술 풀리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에 열심히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3월 초이틀 모레 3월 삼진날까지 3일간 여러분들 딱 발 걷어붙이고 3일간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면 모든 공덕과 복덕이 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보각사에서 법담 스님이 법문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해운대 보각사에서 소원성지 음마지 불공, 그리고 내일 토요일 저녁에 저녁 7시 신들도 많이 옵니다. 소원성지 음마지 불공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수요일 아침 9시에 김해시청 앞에서 지금 담당자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진주 또 신도님들이 촉성로 문에서 아침 8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로 문에서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로 문에서 보각사 술술 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막 나오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일요일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아침 8시에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특별 산신 집중 기도가 있는데, 특별 산신 집중 기도가 있는데, 이탈력은 제주약천사에서 스님이 전도자일 때 사진입니다. 제주약천사 3월달 4월달 예. 4월달에 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내가 스님이 된 것은 편하게 살려고 스님이 된 게 아니다.
고행을 하기 위해 스님 된 거다. 고행을 하기 위해 스님 된 거다. 그 제가 맨날 부르다녀.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에 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난다. 근데 4월달에 특별 산신 집중기도 자막이 나옵니다. 생방송 도중에 자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담 텔레비전 라이브 방송의 위신령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19일, 20일 날 저녁 7시에 2박 3일로 특별 산신 집중기도를 봉행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이 108산사순례를 갑니다. 아침 9시에 부산 진역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 19일, 20일 날 특별 산신 집중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시외에 있는 분들 와서 멀리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전라도 계신 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철원, 또 충청도, 또 어딥니까?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도, 돌산, 인천 이런 저 멀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2박 3일간 먹고 자면서 기도합니다. 먹고 자면서 기도하니까 정말로 결과가 좋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산 신도, 또 김해, 뭐 창원 이런 데 있는 신도들은 저 7시에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산신 집중 기도를 하면 뭐가 좋으냐? 이 보화사는 부처님의 정법과 산신님의 가오지 묘력이 있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범천동 보화사예요. 범천이동 보화사예요. 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1950년도까지 출몰 했고 또 냇가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범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도까지 안창 이 산에 호랑이가 출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랑이 축제를 1년에 한두 번 안창에서 하고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호랑이골이에요. 호랑이골이고 범이 출몰했던 골짜기라서 바로 이 밑에는 뭐랍니까? 범내골. 그리고 범이 다녔던 동네라서 범일동. 범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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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일삼동, 범일사동, 범일오동, 범일육동인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80%가 산이에요. 맞죠? 네.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밟으면 죽어요. 맞죠? 네. 이 고속도로에서 200km 한 10분 가보세요. 왜 고속도로 전부 다 커버킬 아닙니까? 왜? 산을 고속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터널을 만든 거예요. 만덕터널, 황령산터널, 수정터널, 백양터널 또 무슨 터널이 있습니까? 예? 금정터널, 수정터널 전부 다 예, 만덕터널 전부 다 산이에요. 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토의 80% 즉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가야산 산입니다. 맞죠? 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수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다 그 신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는 동토신이 있고 그래서 동토신 놔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러져가 중상 봤죠? 또 화장실이 미끄러져가 다친 사람 봤죠? 또 혹시 나무 함부로 베다가 중상 봤죠?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산을 본다든지 이따만한 당산 그다음 보호사 들어올 때 산신나무 110년 된 산신나무 딱 보면 사랑대신 또는 관세음보살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또 버스 타고 돌아가다가 당산나무 이따만한 당산나무 보면 관세음보살 사랑대신 이렇게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른다든가 또는 사랑대신 명호를 부르면 좋아요. 그 다음 또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바퀴에 치어 죽은 고양이 그 다음에 멍멍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더라도 지장보사 내려가지고 치워주기 힘든 상황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잡으러 가는데 그래서 차 있죠? 네. 그래서 지장보사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극락왕생을 빌어주면 좋습니다. 그 영가한테도 좋고 축생 영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토의 80% 산이기 때문에 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든가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든가 또 아프다든가 또는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든가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각종 행정고시 국가고시 시험에 도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된다든가 재물이 자꾸 나간다든가 어떤 사람은 빚 좋은 게 살구라 돈은 잘 버리는데 한 달 되면 할 일은 많고 할 일은 바쁜데 한 달 되면 먹을 것이 없어 벌기도 잘 버려 근데 더 나가쁘거든요 천 원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천 원이 나가는데 천 원이 들어오면 500원 딱 쌓이고 500원만 쓰면 되는데 천 원이 들어오면 이천 원이 나가 돈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빨리 소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 산신집 종교에 동참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산신도량 보관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산신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온 입구에 세계 최대의 산신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야, 이거 바로 밑에 서가 계시잖아. 예. 세계 최대의 산신님 부처님은 큰 부처님 많이 계세요 무석영산대불 높이 108m 이번에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세요 예. 정말 최정순보다는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냥 중국은 가면 우와 우와 이거예요 그래서 산신님으로 세계 제일 큰 산신님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산신님만 보각사에 산신원불이 수천분이 계세요 맞죠? 호랑이 산신님, 백호 산신님, 대왕 산신님, 그 다음에 보광사의 모든 기운이 저 대호의 산신님에서 나옵니다. 모든 기운이 저 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호의 산신님 계시죠. 그 다음에 노천 산신님 계시죠. 여러분 보당만 7개예요. 보광사에서. 잘 모르겠죠? 법당만 7개예요. 밑에 1급전, 1급낙전, 2급낙전, 3급낙전 밑에만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역전, 애자모 법당, 낙태유산대 아기부처님 3천분 모셔져 있고 산신님 수천분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담한 법당, 황제한 법당 있고 원력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원성 보살님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행사 때 큰 행사 때 항상 동참하셔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각사 스태프들이 지금 뭐를 알아보고 있냐면 보각사 좁아 법담 스님이 용틀이 막이는 1번 좁다 2번 대빠이 들다 몇 번? 1번 좁아요 좁기 때문에 지금 큰 사찰 온 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총도 그 다음에 간포 그 다음에 일광 스님 따라 가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보호자는 다 이렇게 지키면서 하니까 무슨 알겠죠? 예. 그래 하시고 조금 있으면 진주 보각사 강남 보각사가 연이어 개원합니다 개원하고 스님 모든 이 법문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거기 한 150명이 보고 계시지만은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법담 스님 법문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신도들은 지금 5,100명이 지금 동시에 보고 있어요. 법담스님 구독이 5,100명이거든요. 법담스님 법문이 떴다. 5,100명이 동시에 보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5,100명이 전국에서 동시에 보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생계 때문에 기도는 올렸는데 동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식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커피숍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올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올 수 있는 분 계시고 그럼 그분들이 못 올 경우는 어떤 본문 실시간 기도 방송 틀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소원 성취합니다. 그래 하시고 그래서 3월 초하루부터 즉 오늘 3월 초하루부터 3월 30날까지 이 기도 법회를 여러분이 뜻깊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3일간 열심히 기도하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법담스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술술 풀리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3월 초이튿날 3월 초이튿날 아침 8시에 진주촉성루에서 진주촉성루 후문에서 보각사 버스가 신도님들도 모시고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3월 초이틀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